자부심과 열정이 만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요. 순식간에 상위에 있는 만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. 손만두와 왕만두를 비롯해 만두가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총 5가지.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떡집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렸답니다. 한마디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요.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떨어졌죠. 매출. 타는 게 아무래도 있네요. 많지. 20cm 거리를 두고 만두가게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한 떡집. 떡보다 만두를 더 돋보이게 진열해 만두 장사에 주력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. 떡집 만두도 만두가게 못지않게 맛이 훌륭한데요. 새우가 들었나요? 새우가 이제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왕새우가. 하지만 만두가게 메뉴까지 베낀 건 반칙 아닐까요? 친정의 구정에 떡국을 갖다 팔더라고요. 우리가 떡집이잖아. 담벼락 하나 놔두고 떡을 갖다가 파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쫓아갔어요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. 어떻게 떡집 옆인데 떡국을 갖다 팔 생각을 하셨냐. 그랬더니 아 상관하지 말래요. 몰라서 하는 얘기랍니다. 뚜껑을 열어보면 속사정은 다르다는데요. 지난해 12월 말 떡국떡 장사 대목인 설을 앞두고 가래떡 뽑는 일에 한창이었다는 떡집 주인. 그런데 바로 옆 만두가게에서 대놓고 떡국떡을 팔고 있더랍니다. 그것도 공장에서 떼온 떡국떡을 반값에 팔아 큰 손해를 봤다는 게 떡집의 주장입니다. 그리하여 떡집에서 만두 전쟁을 선포한 거라는데요. 만두가게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였을 뿐이랍니다. 보편적으로 장사라는 게 상도덕이 있잖아요. 옆집에서 물건 있다고 서로 안 파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서로. 떡집은 떡국을 자기가 빼서 파는데 이 사람은 공장 떡국떡은 좀 싸잖아. 그걸 갖다 팔았어. 그러니까 노에서 열받잖아. 열받으니까 만두를 낸 거야. 이웃 간엔 겹치는 물건을 팔자는 것이 시장 안의 암묵적인 약속이랍니다. 만두 가게가 정말 그 약속을 깼던 걸까요? 어떻게 돼 일하는 거예요? 요거 이제 두통에 3,000원. 두통에? 어. 완전 공짜야, 완전 공짜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파셔요? 나 믿으면 이거 남아요, 이렇게 계속 팔아서? 완전 미친 맛이죠. 근데 옆집은 석달만 석달이라는데. 무슨 상상도 안 돼요. 아니, 언니 생각을 해봐. 상상하면 그게 뭐가 되는데. 말도 안 되네. 만두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된 이웃 가게. 하지만 떡집 주인은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. 만두를 판 뒤부터 누군가 자꾸 민원을 접수해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데요. 우리 하루아침에 구청 직원 민원 5팀이 왔었어요. 위생과. 소방서, 도시가스, 아무튼 다섯 군데가 와가지고 우리 집 가게에 쳐들어왔어.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는지. 게다가 요새 이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봐요, 훔쳐가지? 싹 훔쳐갔어요. 봤죠? 지난 6월 22일 저녁 한참 손님이 몰려있는 떡집 쪽으로 만두 가게 여주인이 슬쩍 다가오더니 무언가 잽싸게 가져갑니다. 어찌나 빠른지 떡집 종업원도 눈치채지 못하는데요. 훔쳐갔어. 우리 이제 서 있는 직원 모르게 뒤로 그냥 쏙 빼갔어요. 뭘요? 그 레시피. 뭐 말랭이. 만두가게 여주인은 진짜 요리 비법을 훔쳐간 걸까요? 이거예요, 이거. 여기 이제 뭐 말랭인데. 떡집에서 가져온 건 비법이 아니라 무말랭이 포장지였답니다. 자꾸만 중국산 재료를 쓴다며 자신을 공격해오는 떡집이 얼마나 좋은 걸 쓰는지 알고 싶었다는데요. 계속 이제 저지구성이 중국산 쓴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이렇게
팔고 있으면은 진짜 열불 나지, 솔직히. 얼마 전 벌금 폭탄을 맞.